여전히 그날을 기억한다. 전화를 붙들고 한없이 울기만 하던 엄마의 모습을, 잠이 든 줄 알았던 동생이 침대에서 훌쩍이던 모습을, 부모님의 이혼, 아빠의 잘못이었다. 물어보고 싶은 것도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미안하다 말하던 아빠의 모습에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다. 몇 달 후 엄마는 나와 동생과 함께 미국에 가기로 결정했고, 2005년 12월 30일 우리는 털사에 도착했다. 다른 모습, 언어, 문화, 나의 세계가 송두리째 바뀌었다. 내 주변에 어떤 벽이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. 그 벽이 무너지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한다.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. 그들의 웃음을 기억한다. 지금의 난 캔자스 시티에서 영화 제작학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. 꿈도 생겼다. 한국에서 있을 때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러한 꿈이다. 언젠가 더욱더 큰 곳으로 나가 보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것이다. 오랜 기간 동안 나 스스로 타인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어 왔다. 그 벽 뒤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. 어째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걸까? 라고.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늘이 얼마나 높고 광대한지 몰라왔다. 그리고 이제서야 아래가 아닌 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. 더 이상 새로운 장소를 가는 것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. 내가 어디를 가건 어디에 있건 언제나 하나의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.